오늘 미국 별난사는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보스턴 차 사건과 렉싱턴 전투입니다. 1676년에 영국 의회는 재무장관 타운샌드의 발의로 타운샌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유리, 종이, 알류, 차, 설탕 등의 수입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지세법을 폐지해 포기해야 했던 조세 수입을 이 수입세로 충당하는 한편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공고한 지위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도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들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고 영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1770년에 타운샌드법을 폐지했지만 차에 대한 세금은 계속 거두어들였는데 영국의 이런 조치는 식민지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중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 대내외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북아메리카의 정치가들은 종주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는 데다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자립할 만한 자주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고 경제력을 갖춰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형식적으로 영국의 영토일 뿐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실현했는데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더는 정치적으로 모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북아메리카를 두고 영국과의 쟁탈전에서 패한 유럽 국가들이 떠나면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인디언의 위협도 기본적으로 해소되어 종주국의 군사보호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 각 식민지의 유럽 이민자 후손들에게는 점차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식민지의 정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발전을 위해 영국의 식민 정책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격용 채찍으로 삼았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는데 17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의 저항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 주둔하던 영국 병사와 조선소 직원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 조선소 직원은 보스턴의 영국 세관을 포위하고 영국 정부에 보스턴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국군은 여기에 몰려든 군중을 해산시키려 노동자를 향해 총을 쏴서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보스턴 학살입니다. 이 소식은 빠른 속도로 북아메리카 식민지 전역에 퍼졌고 각 식민지의 주민들은 현지에 영국군에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얼마 후 본래만 7,000명이 거주하는 보스턴에 5만 명 이상이 모여 이번 학살의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국 주둔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스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에 맞선 투쟁에서 당당하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동인도 회사의 찬입 판매를 돕기 위해 1773년에 동인도 회사 구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의 밀수차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덕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북아메리카 각지에서 찻잎을 파는 독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들여온 찻잎을 식민지 주민들이 파는 밀수차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에 내놓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찻잎 재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식민지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세뮤얼 애덤스는 젊은이들을 모아 저항 세력을 조직하고 동인도 회사의 찻잎 운송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시민 8,000명이 동인도 회사의 차를 실은 배의 하역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영국 당국은 이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그날 저녁 급진적 성향의 조직인 자유의 아들들에 소속된 50여 명이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찻잎을 실은 선박 세척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실린 1만 8천 파운드 가량의 상자 342개를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른 화물까지 파손한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행위를 본국에 대한 엄연한 도발로 보고 식민지를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1774년에 영국 의회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군대를 보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빼앗고 영국군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런 태도는 식민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불을 당겼으며 미국 독립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 영국이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치자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보스턴차 사건 관련자들은 동인도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고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친영 인사와 식민지 정부의 관리들은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1774년 8월에 보스턴 식민 정부가 새로 임명한 관리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모두 영국을 지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대중은 세뮤얼 애덤스의 지휘 아래 회의를 열고 저항의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동참의 뜻을 밝히며 보스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자 영국의 식민 당국은 그들의 압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1774년 9월 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는데 조지아를 포함한 총 13개 식민지의 대표 55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 회의는 북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식민지가 참여한 연합회의로 조셉 갤러웨이가 앞으로 북아메리카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식민지의 자치권을 확대하면서 영국의 기존 식민체계는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륙회의에서 토론이 펼쳐질 당시 북아메리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침내는 영국 군대가 보스턴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륙회의는 일정을 변경하여 9월 6일에 보스턴과 주변 도시들이 서폭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영국의 강압적인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무력으로 맞서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리선언, 진정서 등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때만 해도 권리를 주장했을 뿐 실질적인 독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에 대륙회의에서는 각 식민지 대표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영국의 정책이 식민지 주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위협함으로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대륙회의의 최후 표결에서 식민지 대표들은 갤러웨이의 방안을 제외한 대부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휴회를 선언하고 다음해 5월에 모여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제2차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주변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렉싱턴에 울려 퍼진 총성, 렉싱턴 콩코드 전투. 대륙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에도 전해졌고 영국 국왕과 의회는 이를 반란으로 보고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 강경한 대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빚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보스턴에서 영국 지휘관 토머스 게이지가 비밀리에 반영국 인사들을 한꺼번에 엎지려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뮤얼 애덤스, 존 헨콕, 존 애덤스가 이를 미리 알아채고 몸을 숨겨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게이지는 보스턴 부근에 시민군의 무기고가 있다는 정보에 그곳을 파괴하면 저항 세력의 기세를 크게 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정부의 지시를 받기 전에 군사를 파견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프랜시스 스미스와 존 피케어는 영국군 700명을 이끌고 시민군의 거점인 콩코드로 진군했습니다. 게이지는 이번 작전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보 역시 반영국 측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작전을 펼치기 전날 밤에 보스턴의 은세 공업자 폴 리비어가 말을 타고 렉싱턴으로 달려가 그곳에 숨어있는 반영국 지도자 세뮤얼 애덤스와 헨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그들을 피하게 한 다음 리비어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 콩코드로 가서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리비어의 말을 들은 렉싱턴 시민군은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영국군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했는데 19일 새벽 예상대로 영국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북소리와 함성이 울리면서 존 파커가 이끄는 시민 70여 명이 각자 무기를 들고 초원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영국군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지만 영국군 지휘관인 피케어는 시민군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군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포위 명령을 내렸고 상황을 지켜보던 파커는
곧바로 시민군에게 무기를 가지고 후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쪽에서 쏘았는지 알 수 없는 총성 한 방이 울렸고 그 순간 영국군이 거침없이 공격해 오자 시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8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영국군은 한 명만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으로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렉싱턴의 총성입니다. 시민군을 몰아낸 영국군은 콩코드로 계속 나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반영국 인사들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미 무기를 다른 곳에 옮기고 영국군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군은 콩코드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진짜 전투는 영국군이 보스턴으로 회군할 때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콩코드 주변에 몰려들어 영국군을 공격했는데 숨어서 빗발치듯 총을 쏘아 대는 바람에 영국군은 오후가 되어서야 렉싱턴으로 철수해 지원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군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영국군은 후퇴했고 케임브리지 부근에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전투를 치른 끝에 영국군은 사상자가 273명에 이르렀고 북아메리카 시민군은 95명이 희생되면서 시민군이 승리했고 이렇게 렉싱턴 전투와 콩코드 전투가 끝나고 독립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보스턴 차 사건과 렉싱턴 전투였습니다.